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향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인트로에서 다 보고 오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너무너무 영롱하죠? 바로 입생로랑 뷰티의 올류 몽파리 우드 쪼알렛 루미엘입니다.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사실 제가 이 몽파리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저거 진짜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딱 뿌리자마자 나 이런 향 좋아했네? 나 이런 취향도 있었네? 라고 생각이 바뀐 향수예요. 그 플로럴에 대한 편견을 확 깨준 향수입니다. 제가 이 몽파리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러블리 공주틱한 거는 언니 취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제 좋아했던 향수들 대부분 막 풀향기나 뭐 우디향이나 좀 남자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중성적인 향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몽파리라고? 근데 제가 이 향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왜 제 취향이라고 했는지 납득이 가실 거예요. 이 올류 몽파리는 아쿠아틱 플로럴 시프레 계열의 향수인데요. 이 아쿠아틱이랑 플로럴은 뭔가 직관적으로 어떤 향인지 알겠는데 이 시프레가 뭘까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사이프러스 섬의 숲의 느낌을 표현한 향이래요. 정확히는 그런 향이라기보다는 향의 구조. 그린 시트러스 계열의 텀노트, 그리고 플로럴 계열의 미들노트, 파출리나 머스크 등의 베이스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프레를 찾아보고 어? 이게 생각보다 내 취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몽파리의 향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딱 뿌리자마자 나는 향기는 굉장히 가볍고 시트러스한 향이에요. 전 이게 딱 뿌리자마자 진짜 달달한 폭발할 줄 알았거든요. 첫인상이랑 너무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레몬이나 청귤 껍질 같은 느낌의 향이 처음에 나고요. 그래서 첫 향부터 되게 거부감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런 농염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었어요. 이 플로럴의 향연입니다. 정말 꽃밭이에요. 그리고 이 몽파리는 이 미들노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향수거든요. 그 자스민이나 뭐 장미 아니면 그 보라색 꽃들 있잖아요. 그런 꽃들이 막 이렇게 꽃밭에 막 펼쳐져 있어. 흰색, 분홍색, 보라색 꽃들이. 그런 꽃밭에 내가 이제 원피스를 입고 거니는데 옆에 막 이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막 꽃잎이 바람에 이렇게 나풀나풀 막 휘날려. 그런 향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독한 꽃향기나 막 진짜 꽃밭에 묻혀있는 느낌의 지독한 꽃향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풀나풀 막 예쁘게 내 주변을 맴도는 꽃향기예요. 이게 막 무슨 꽃향기입니다 라고 찝어서 말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꽃들이 연상되는 향이에요. 이 플로럴 계열 향수 중에서 갑티슈 향이라고 해가지고 그 막에 씌어있는 듯한 답답하고 멀미나는 그런 꽃향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향기 때문에 플로럴 계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향기 극혐하거든요. 제가 또 멀미충이잖아요. 근데 이 몽파리 루메르는 정말 투명한 꽃향기예요. 뭔가 물 위에 그 꽃잎들이 막 떠있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꽃에 물방울이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 정말 촉촉한 생화의 느낌이지 그 갑티슈 향같이 답답한 꽃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아쿠아틱 플로럴이라는 거거든요. 이 미들노트에서 제가 살짝 예상했던 그 달달한 향기가 나는데 그게 절대 막 사탕같이 찐득찐득한 달달함이 아니라 꽃에서 날 것 같은 꿀향기?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달달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건 달달한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 얘가 우드 투알렛인데 잔향도 진짜 오래 가요. 이 베이스 노트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얘를 맡아보면은 다른 향수 같아요. 어? 내가 아까 몽파리를 뿌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매력의 향이 또 남아있어요. 이 향을 예쁘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쁜 살냄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왜 제 취향이라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뭔가 고급스러운 약간 머스크와 우드 향도 들어있으면서 그 꽃냄새가 살짝 가미된 정말 예쁜 잔향이 오래 가요. 이 몽파리를 사야 될 이유는 잔향이에요. 그 파리에 왜 이렇게 보랏빛 하늘? 약간 핑크색 하늘과 그 에펠탑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전 약간 딱 향수를 시향할 때 어울리는 연예인을 떠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트와이스 나연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팝 뮤직비디오 보면은 나연님이 처음에 핑크색 루이비통 귀여운 거 입고 막 이렇게 상큼하게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막 블랙 원피스 입고 엄청 또 섹시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딱 이 향수랑 너무 닮은 거야. 뭔가 톡 쏘면서 막 달달하고 상큼한데 섹시한 매력도 있는 그런 느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매력적이고 끌리는 그런 향기예요. 그 여기 리본 장식 있잖아요. 이게 몽파리 향수의 시그니처거든요. 이번에 이 루미에르는 약간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안쪽에 약간 스킨 색깔이고 위에 블랙으로 딱 덮여 있는데 이게 그 약간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향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죽으로 돼 있는 포인트 이 끈이 약간 그 파리지앵의 시크한 느낌까지 딱 넣어가지고 그냥 화장대에 놔두기만 해도 그냥 화장대가 너무 고급스러워져. 그러니까 모든 선물 받으면 다 좋긴 하겠지만 얘는 특히나 선물로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향수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귀엽고 섹시하고 시크한 느낌의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여자 사람 친구한테 선물해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생로랑 뷰티의 올류 몽파리 루미에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향수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